안녕하세요. 4.1 봄도와 살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 보세요. 지금은 흙이 살려면 1로 이렇게 두어야지 살수 있는데요. 공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도가 네 개가 되면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100이 2로 두고요. 자, 그럼 흙은 양단수가 되니까 3을 두겠죠? 그러면 세 집이 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흙은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도 흙이 이 100도를 잡기 위해서는 흙이 1번에 두어야 되겠죠? 잡으려면 1번에 두면 이100 전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0을 잡으려면요. 흙이 이곳에 두어야 되겠죠? 흙이 이렇게 두면 100이 2번으로 잡아도 흙이 다시 3번으로 치중을 하면 이 100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아, 지금도 흙이 이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1번으로 이으면 이 100도를 잡을 수 있는데요. 2번을 따면 3번으로 다시 한번더 두면 되겠죠. 자,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흙은 있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흙이 1번으로 있고요. 바깥에 활로는 막지 않아도 됩니다. 자, 100이 2번으로 이 흙을 잡으면 3번으로 다시 한번 치중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흙은 이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이 이곳에 두어서 살려고 할 거니까요. 여기를 흙이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지요. 지금도 흙이 1번에 이곳에 뜨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0을 잡으려면 흙은 바로 이곳에 뜨어야 되겠죠? 이곳에 뜨면 분리된 두 집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뜨면 100을 잡을 수 있겠지요. 지금도 이곳에 뜨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어떤가요? 지금도 흙이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흙이 1번으로 있게 되면 100이 2번으로 흙을 잡을 수 있는데요. 다시 흙이 한번 3번으로 이곳에 치중하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이으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1번으로 여기에 두면 됩니다. 지금도 1번으로 이곳에 1번을 두면 됩니다. 지금도 단수를 치면 되겠죠? 자, 1번으로 단수를 치면 100이 2번으로 따더라도 이곳은 옥집이죠. 가짜집입니다. 그래서 100이 3번으로 이렇게 두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흙이 1번으로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으면 되죠? 1번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흙이 1번으로 있게 되면 100이 이렇게 2번으로 따더라도 흙이 다시 3번으로 뚫어서 잡힌 모양이죠? 이곳은 가짜집이니까요. 그래서 흙은 1번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수 치면 되죠? 흙이 1번으로 단수 치면 됩니다. 자,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이 1번에 이곳에 두면 되죠? 이곳은 가짜집입니다. 옥집이고, 흙이 1번으로 두면 200 전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면 100을 다 잡을 수 있겠죠? 1번으로 여기 두시면 됩니다. 자, 흙이 지금 이 모양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곳과 이곳은 옥집입니다. 옥집이니까 흙이 보강할 필요가 없고요. 자, 1번으로 이렇게 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1번으로 이렇게 따면 100이 2번으로 단수를 치면 3번으로 떠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흙의 입장이고요. 100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만약에 따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따면요. 흙이 1번으로 따면 1번으로 이 100두점을 잡으면 100이 2번을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럼 여기 한 집이 생겼죠? 그리고 이 돌을 이어가면, 3으로 이어가면 돌이 3개인데요. 그 다음에 100이 4로 뜨면, 이렇게 먹여치더라도 5번으로, 100이 6번으로 떠서, 한 집, 두 집이 나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흙이 1번을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이곳이 급소화돼요. 흙이 1번을 꼭 이곳에 둬야 되고요. 100이 이걸 이어도, 자, 이거는 어때요? 두 집이 나는 모양이 아니죠. 이곳은 뭐 가짜집이고요. 옥집이고.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을 먼저 둬야 됩니다. 이곳에 1번을 두셔야지 이 100돌 전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번에 두고요. 1번에 둡니다. 먼저 이곳을 100이 떠버리면 100이 살잖아요.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을 뜨더라도 흙이 3번으로 뜨게 되면 이 100은 전부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1번을 뜨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은 다 잡힌 모양이 됩니다. 4.1 공도와 4.1 네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